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독일한테 허를 찔린 베이징이 지금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US 차이나 디커플링, EU가 차이나하고 디리스킹을 하자고 했지만 독일만은 차이나의 올드 굿 프렌드였습니다. 사실 중국이 산업화할 때 기술 발전에 가장 기여한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특히 재팬은 차이나에 기술 이전해 준 데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그 단적인 애가 자동차 산업이죠. 오늘날 이렇게 중국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데는 독일 저먼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기여했습니다. 그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4년에 미국의 아메리칸 모터 컴퍼니가 이제 중국하고 조인트 벤처를 해갖고 집차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는 그 AMC가 아메리칸 모터 컴퍼니가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막 맹길기 시작했다 집차를 그랬는데 요것이 얼마 후에 그 조인트 벤처가 무산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똑똑하게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해요. 그래, 아메리칸 모터 컴퍼니 중국에 들어와서 시장은 엔조이해. 그렇지만 기술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모터 컴퍼니가 기술을 안 주니까 깨졌는데 요걸 딱 보고 독일의 폭스바겐이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기술 이전을 화끈하게 해준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기술 이전인 게 메이드 인 차이나 자동차 부품을 써달라는 건데 아마 폭스바겐이 마지막에는 한 7, 80%까지 확 올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독일과 차이나, 폭스바겐과 차이나 관계는 특수관계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차이나가 독일 정부한테 한방 크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난 거 보면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이 가스 터빈 비즈니스를 차이나 팔려는 걸로 블록, 스탑, 못 팔게 했다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맨 에너지 솔루션에는 가스 터빈을 맹기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 6월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야 우리 가스 터빈 비즈니스를 차이나에 팔겠다. 그런데 가격은 비공개를 하겠다. 왜냐면 이제 쭉 협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6월달에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7월, 8월까지 독일 정부가 가만히 있다가 9월달에 가서 독일 정부가 딱 개입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그 가스 터빈 비즈니스를 차이나에 파는 거는 독일의 대외무역 결제법에 위반일지도 모른다. 요 동법에 의하면 크리티컬 테크놀로지를 EU 밖에 있는 국가에 팔 때는 정부가 이게 혹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9월달부터 이제 독일 정부가 심사하다 그러고 뭐 한 해가 지나고 금년 7월 초에 독일 정부가 최종적으로 NO! 이거를 가스 터빈 비즈니스로 파는 거는 독일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이제 독일의 저 사진에 보시는 로베르트 하백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이 재밌는 건 하백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영어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 베를린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 그렇지만 국가 안보에 관한 테크놀로지는 우리는 프로텍트 해야 되겠다. From countries. 요게 재밌어요. Which maybe do not always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us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독일하고 관계가 좋았지만 어떤 때는 독일하고 관계가 나쁜 그런 나라한테는 이 가스 터빈 그 비즈니스를 못 팔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차이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독일 정부가 차이나를 보는 이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적 어느 면에서는 협력하지만 EU 차이나 디리스킹 쪽에 의해서 차이나하고 어떤 거리를 두겠답니다. 그 독일 정부가 이렇게 이게 제재를 가한 내말 본 이래요. 맨 에너지 솔루션이 가스 터빈 비즈니스를 그 롱지앙 가스 터빈 회사에 파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중국의 그 최대 그 조선업체인 CSIC, 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의 자회회사예요. 근데 이 중국의 조선소들이 요새 군함을 팍팍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롱지앙 가스 터빈 회사가 저 사진에서 보듯이
GT25,000이라는 가스터빈을 2004년에 개발해가지고 중국 구축함, 구축함 052D형 구축함에 장착을 시켰어요. 근데 이 GT25,000 이 가스터빈은 이렇게 기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기술 도입하고 또 중국이 어느 정도 자체 개발하고 그런 가스터빈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폭스바겐이 가스터빈 비즈니스를 롱지앙 가스터빈 회사 팔면은 이거는 CSIC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국이 군함 맹길고 심한 경우는 이 가스터빈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핵잠수함 맹길고 항공만 맹기는 데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차이나는 엄청나게 열받았고 차이나 외무성이 이거는 그 정상적인 그 거래를 괜히 정치 이슈화 해갖고 독일 정부가 막았다고 막 이렇게 펄펄 뛰고 있는데 진짜 차이나가 열받는 속사정은 딴 데 있어요. 지금 차이나 입장에서 큰일 났습니다. 얼마 전 이제 EU가 실제로 7월 5일부터 부과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유럽에 들어가는 비아디 같은 중국 정치자는 최대 35%까지 관세를 두드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EU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이 가을에 가서 파이널 디시전을 한다는 겁니다. 가을에 가서 진짜 앞으로 5년 동안 추가적으로 관세 30%를 매길지 말지를 가을에 결정하기 때문에 베이징 입장에서는 7월 5일부터 가을 사이가 EU 27개 회원국을 각계 격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독일같이 경제 강국이 반대하면은 저 관세 부과가 결정될 수 없거든요. 근데 독일 정부도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폭스바겐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에서 발칵 들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반대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는 유럽의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미친다. 폭스바겐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랬고 그 뒤에는 독일 정부가 있으니까 차이나가 이걸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어떤 꿈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독일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답니다. 1990년대에 독일병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겨우 이제 이걸 치유했는데 지금 독일은 어느 특정 국가에 몰빵했다는 게 혼쭐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켈 수상 때 러시아로부터 가스 들어오는데 몰빵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끊어져갖고 독일 경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 숄츠 총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러시아하고 에너지 다음에 넥스트는 차이나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너무 크거든요. 예를 들어 독일에서 차이나하고 직접 관계된 일자리만 해도 100만 개가 넘고 독일 제조기업이 2분의 1의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난 거죠. 그러죠 여러분 그래프 보세요. 2000년만 해도 독일의 최대 교역 대상이 프랑스하고 미국이 중간 안에 푹 처져 있는데 2020년 되면 차이나가 미국하고 프랑스를 제끼고 1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작년에 독일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독일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내갖고 디리스킹을 하려고 노력을 해갖고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독일의 수출 국별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다시 1등으로 올라갔고 중국이 7.7%로 2등으로 떨어졌는데 2022년에는 중국이 6.7%로 미국, 프랑스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효과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벌써 이 독일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차이나하고 이렇게 슬슬 거리를 두려고 그러는데 저 그래프 보면 또 뚱딴지 같은 이 숫자가 나옵니다. 저 그래프 보시면 이 2010년부터 독일에 중국에 투자가 확 줄었고 2020년에 바닥을 쳤잖아. 이게 팬데믹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1년, 20년 쭉 올라가요. 여러분 이 와중에 어떤 독일 기업이 차이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면 독일 정부가 디리스킹 하겠다고 독일 기업들한테 차이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하고 바스프가 이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금 중국의 대규모 공장 짓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상반기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1등이 도요타고 2등이 폭스바겐이고 3등이 현대기아 자동차인데 문제는 폭스바겐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폭스바겐 자동차 판매의 39%가 차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나에서
근데 이로써 자동차 산업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미국 시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 현대기아는 4등인데, 현대기아는 4등인데, 폭스바겐은 9등으로 마켓 시어가 3.8%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이 시장 규모, 시장의 다변화 측면에서 보면 그 이 세계 2등인 폭스바겐이 3등이 현대기아 자동차보다 더 불리한 겁니다. 이런 그 약점이 있는데, 하여튼 anyway, 폭스바겐이 지난 20년간 중국 시장에서 1등 자리를 쭉 차지하고 엔조이 한 겁니다.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의 10.2% 정도를 중국에서 팔고, 중국 토종 비아디가 9.5% 작년 상반기에요. 근데 문제는 이 통계는 모든 자동차를 다 합친 건데,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에서는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당연히 1등은 비아디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6%포인트 팍 올라왔거든요. 2등은 테슬라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1.6%포인트 팍 올라갔는데, 폭스바겐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점유율이 줄으면서 3등으로 개그작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일 정부는 얼마 전에 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정상회담에서 손잡고 막 엔타이 웨스턴 스탠스를 취하니까 점점점 차이나에 대해서 거리를 둘라 그러는데, 폭스바겐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폭스바겐은 지금 차이나의 수렁에 빠진 겁니다. 차이나하고 어떤 오랜 역사의 그 특수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나 현대기아 자동차가 중국에서 탈중국하고 나와서 올해 세계 전체 마켓쉐어가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면 차이나가 세상의 다가 아니거든요. 차이나에서 빠져나오면 인디아가 있고 동남아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대기아 삼성갤럭시의 좋은 교훈을 독일의 기업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